자,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이고 한국연예정보신문이 주관하는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시상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영화 부분으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바로 영화 신인 감독상과 영화 아역상입니다.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영화 부문 신인 감독상, 영화 아이들은 즐겁다의 이지원 감독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은 즐겁다라는 영화를 만든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너무 큰 상 주셔서, 귀한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은 즐겁다는 영화는 아이들에게조차 가혹한 현실 속에서 과연 어른들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고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거울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2022년에는 조금 더 그러한 세상에 가까워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화 아역상, 영화 광대와 82년생 김지영의 김하연 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역배우 김하연입니다. 제가 촬영을 했을 때 정말 즐겁고 재밌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으니까 정말 너무 기쁩니다. 그때 같이 촬영해 주셨던 모든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연기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화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화 최우수상 발표하겠습니다. 영화 자산 어보의 변요한 배우님, 그리고 영화 빛과 철의 염혜란님입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진심으로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요한입니다. 예, 큰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산 어보랑 보이스랑 작년에 좀 힘든 시기에 개봉을 했는데 그래도 관객분들이 극장을 지켜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하던 대로 또 좋은 작품으로 내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염혜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또 연말에 받게 되니까 그래도 한 해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사랑하는 영화 빛과 철이라는 작품으로 받게 돼서 정말 좋은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이라도 티빙이나 웨이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함께 고생한 스태프과 저희 배종대 감독님 큰 격려와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에 이어 드라마 부분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김광탁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드라마 부문 최우수상, 드라마 마이네임의 안보현, 드라마 라켓 소년단의 오나라씨.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안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저한테 과분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그 쉬지 않고 열심히 2021년까지 달려온 것 같은데 열심히 버티고 또 견뎌내고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한 결과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2022년에도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매번 고민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25회 문화연예대상에서 우수 연기자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짧게 수상 소감으로 다음번에는 최우수 연기자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런 저의 소망을 들어주신 그 관계자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귀가 열리고 그리고 대중들과 소통을 잘하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K-POP 스타상 올해의 마지막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K-POP 스타상 위클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우선 저희 위클리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상 주신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데일리, 저희 팬분들 데일리가 있었기에 저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 7명 위클리의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위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시상식. 지금 이 시간은 드라마 대상 발표입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드라마 대상 배우 이지아님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슴 벅찰 만큼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좋은 작품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대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부문만 남겨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영화배우 안성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뭐 이 상을 지금 받았을 때나 앞으로 지난번에도 전부 받았던 분들 전부 같이 이렇게 축하드리고 네, 뭐 모두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시상식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열심히 수고하신 그리고 또 힘차게 뛰신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시상식 내년에는 부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은 제30회입니다. 제30회로 더욱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올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시상식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